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12시부터 잠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날에 나무를 해오려고 화물상에 그 나무 산적대에 있는 나무를 일반 거기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일꾼들을.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외국 사람이었고 한 사람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들하고 셋이서 세차를 저희 집으로 갔다가 나무를 해서 올렸습니다. 무리를 해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벌써 배가 고파오는데 그젠가 우리 수녀님 제가 친한 수녀님이 계시는데 제가 대학교 해인사 출가했을 때 그때 인연이 됐어요. 35년 직인데 그 수녀님이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수녀님이 이제 치료를 해주신 거거든요. 다리 그 아시는 분한테 데려와서 근데 우리밀로 된 빵이라고 잡곡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역구역 사주셔요. 구역구역 사주셨는데 하나도 안 먹다 오늘 하나 구워봤습니다. 오늘 또 빵도 먹고 그동안 많이 허기졌으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새로 애기를 하나 낳았는데 철부지예요. 천방지축이고 그러니까 밥을 자기들 공략 마치고 나면은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 패요. 이 시간에. 그래 자기들끼리 패는 시간이에요. 교육의 현장인데 관여하지 않아요, 저는.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가족 세 마리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으라고 냅둡니다. 딱해요. 소금만 넣는 거예요. 빵을 하도 안 먹다가 먹으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집에 무화과가 많이 나와요. 무화과로 제가 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도 빵을 안 먹어서 이제 잼도 이제 구박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무화과 잼을 한번 제가 이제 먹어보려고요. 그럼 이제 가는 그 꿀을 가루로 만든 꿀가루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하나 구해온 건데 맛이 괜찮아요. 빵은 안 먹다가 먹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거기서. 아침에 뭐, 불이 났게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뭐, 7시, 8시 정도 갔는데, 대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한테 쓸만한 좀 깨끗한 나무들만 골라서 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셈이죠. 양배추인데 안 먹어가지고 제가 어제 볶아놨거든요. 양배추하고 햄하고. 어제 먹던 거죠? 어제 먹던 거야? 그리고 요즘 닭들한테 제가 막 유난히 좀 힘을 많이 썼어요. 어제 뭐 저거들 기분이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알을 4개를 낳았어요, 알을. 그래서 오늘은 계란 오라이 하나 했는데 애들이 계란이 달아요. 근데 요즘 계란 오라이 거의 안 먹었거든요, 한달 동안에. 그래서 안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유기농으로 닭을 키우니까 계란을 지금 먹습니다. 아무 건 아닌데 그전엔 잘 먹었는데 지금은 잘안 먹지만
아들이 어제 허술을 놓고 그랬었는지만 해도 계란이 달아요. 엄청. 근데 이렇게 이런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 날은 생야채는 버거워요. 그럴 때는 야채를 올리브유에다 살짝 볶아요. 유압존에 제가 블루베리를 자꾸 아로니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로니아라 그러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블루베리고요. 아로니아는 이름이 많아요. 아로니아, 킹스베리. 그러니까 베리 중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킹스베리. 그다음에 초코베리. 그 초코색을 띠었다 그래서 초코베리라 그래요. 아로니아는. 이거보다 블루베리보다 조금 작죠. 작고. 근데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에 뭐 40배가 높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든 저희들은 저희 집에 아로니아를 많이 재배를 해요, 제가. 한 2000그루 정도가 있을 겁니다, 아로니아가. 그거를 거창까지 가서 힘들게 구해가지고 심었죠. 일주일 걸려서. 그 땅이 논 땅이었, 논을 그때 벼농자로 짓던 곳인데, 똑같이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우리들은 저는 싸울 사람이 없어 갖고요. 닭하고 싸우죠, 강아지하고 싸우죠. 까치 제일 많이 싸운 게 삼까치예요. 삼까치 어제 제가 보리자 나무를 좀더 보리자 열매를 땄거든요. 센 지랄을 해요. 옆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 저리 가라. 물 섞어라. 그랬죠. 네.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 가고 있느냐를 볼수 있는 가장 척도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웃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인생은요, 생각보다 길다고 하면 길지만 짧아요. 찰나에, 염라대왕이 가자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찰나에. 그러면, 그때 닥치면요 자기 마음의 자리를 못 보고 가요.
정신도 못 차리고 갑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가까운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교편 쪽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장학사로. 얼마 전에 와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가 보다. 고도세요, 남자분이. 유두리가 없고 앞만 보고요. 곁가진 필요 없어요. 아들이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병원이라 이러셔요. 갑자기 방에서 거실에서 답답하다. 빨리 바늘로 내 손을 좀 따보라 하더래요. 근데 이미 손을 따고 있는데 뻣뻣하게 굳으셨어요. 심근경색이에요. 급성 심근경색. 그냥 평생 일만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잠시도 여유를 찾지도 못하시고 그냥 가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저만 봤어요. 그 가족들은 안 보고. 왜냐면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가신 분들은요, 험해요. 많이 험합니다. 몸도 막 하얗게 막 두드리 맞은 것처럼 거기서도 가족들은 돌아보게 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염할 때 습이하고 염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그냥 마음에 담고 구석에 마음속 깊게 탁 담아두고 이렇게도 가는구나. 그분이 참 공부도 잘하시고 명상기도도 명상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보면은 그 남편의 그런 마지막 가시 모습이 크로즈업이 되면서 가슴 언저리가 굉장히 아파와요. 예. 너무너무 그거를 지울 수 없는 저한테도 큰 마음에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고 한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정상으로 가는 길은요. 무수한 길들이 있어요, 무수한 길들이. 그길 중에, 지금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미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갈라지죠. 미세하게 갈라지고 또그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은 다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 길로 내가 좋아하느냐 이 일을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하느냐 내 마음이 웃을 수 있느냐 아이고 그냥 까짓거 그까짓거 얼마나 살길래 그놈의 인상 써가면서 막 응? 죽지 못해서, 그래, 굶어 죽지 않거든요. 네. 우리 사회 망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굶어 죽게끔 안 되거든요. 요즘은
저기 인력시장에 가도, 인력에 가도요. 일반 사람들, 일반 남자분들 12만 원 받아요. 여자분들 9만 원 받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 10% 떼거든요. 그러면 뭐, 응? 11,000원 빼, 11,000원인가, 11,500원인가 떼요. 그래도 그 10만 원이나 9만 원에서 10만 원 돈 가져가요, 하루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인력에서 오신 분들,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중에 여행하면서 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사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뭐 7, 800 예산을 잘 보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쳇바퀴 돌듯이 이 공간에서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그만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만두고 이래 다그 차에다가 옷몇 가지 갖다 넣어놓고 그래 다 이산저산 둘레길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동네 둘레길 돌면서 좋았었나 봐요. 지리산, 뭐 천안목도 좋았고. 그래갖고 하동 쪽에다가 이제 어디 이제 조그만한 데짐 하나 풀어놓고 이제 가끔 일이 있으면 일하고 일 없은 날은 또 훌훌훌 털고 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것이 무엇이고 하고 막 그렇게 자유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스님이랑 저랑 사는 방식이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왜요? 이랬더니 스님도 아침에 낮에는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래 예, 일하죠. 예. 그리고 밤에는 끝나면 일찍 오면은 이제 또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밥 드시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일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제가 그걸 즐기면서 하죠. 저는 일을 일로 보지 않고. 근데 그분도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야, 참, 노정자 계통이나 어디 쪽이나 어디 할거 없이 참 각자 그 구석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참 멋지게 공부하면서 사시는구나 하는 걸저 나름대로 또 이제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 신분에 어디 기천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만약에 노동자다 아니면 설거지 하는 사람이다. 그럼 벌써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방을 시켰을 때는요. 그것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공부 수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속에서 보이게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큰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우리가 불교계에서, 불교의 승려로서 불교계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90%가 공부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1%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곳. 참, 그거는 어딘지 몰라요. 뭐 창녀촌에 창녀한테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고의 밑바닥에 노동자한테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기 잡는 백종한테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디 구두 닦는 구두 닦이한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상을 다 차별상을 다 던져버리고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날 이제 나무를 막 하고 자기들이 이제 나무를 한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발벗고 이제 같이 막 나무 막 차에다 올리고 그래 같이 하는데 아유, 스님 좀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뭐, 안 하고 자시고 할거 있어. 가만히 서 있으나 움직이나.
그게 뭔 차이가 난대요. 응? 사람이 몸뚱이를 가진 자가 수행을 해서 만약 입정이 들어서 꼭 한다 해도 이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물이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움직여주고 머릿속도 굉장히 맑은 생각으로 자꾸 바꿔줘야만 자꾸 정화가 되면서 진화해 나간답니다. 진화해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사람들, 몸으로 노동자들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으로서 움직이면서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순수한 아주 최고의 순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땀내가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땀내 속에서 제가 아, 저거 진짜 인간의 진짜의 냄새구나. 예, 진짜 냄새구나.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다른 냄새가